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치라나 아빠입니다. 여러분 마법 좀 쓰시나요?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쟁이.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해리포터 마법 지팡이입니다. 그냥 산에서 나뭇가지 하나 주워와서 오치라는 게 더 마법 지팡이 쓰러울 것 같긴 한데 집에 나무젓가락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무젓가락 4개를 목공본드로 잘 붙여줍니다. 끈으로 감아두면 빈 공간 없이 잘 붙습니다. 아이를 위한 지팡이니까, 그리고 제 맘대로 만들 거니까 해리포터 원작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즈천을 붙이고 흙을 발라서 견고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메쉬 작업은 필수입니다. 불필요하게 튀어나온 거즈천을 정리해줍니다. 그 후에 흙을 발라줄 건데요. 바로 두껍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거즈천에 눈매움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껍게 발라서 한 번에 끝내면 안 되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두껍게 바르게 될 경우 겉면이 먼저 마르고 안쪽은 마르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눌러보면 겉은 말랐는데 뭔가 물렁물렁하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귀찮아지기 때문에 한층 한층 10개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마법 주문이라는 게 일상에도 존재하신다는 거 아시나요? 뭐 이런 거 있죠. 말년 병장들만 그윽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조기퇴소라는 주문을 거는 순간 말년 병장들이 인간 병기가 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마트에 갔을 때 이 주문에 걸리면 물건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원 플러스 원. 재밌네요. 그 밖에도 사랑해, 고마워 등등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굉장히 강력한 마법 주문인데요. 아무리 대나무처럼 고든 성품을 가졌다고 해도 여자친구의 이 한마디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마법 주문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 마법 지팡이 쪽, 그러니까 손잡이 말고 반대쪽은 둥글둥글하게 형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금박을 붙일 건데요. 접착제로는 생취를 사용하겠습니다. 생취를 바른 후에 5분 정도는 그냥 놔둡니다. 금박을 붙일 도구를 준비합니다. 은박 아니지? 금박 맞지? 대나무 집게에 파우더를 발라서 금박이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금박 끝을 이렇게 눌러서 쓸어주면 한 장이 휘어서 올라오는데 그 한 장을 잡아서 올리면 됩니다. 생취를 바른 면에 금박을 붙여나가면 됩니다. 생취를 바르고 나서 바로 붙이게 되면 공기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옷이 마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오칠의 건조 메커니즘을 활성시킨 다음에 금박을 붙이는 거죠. 금박 부분에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꽃과 나무, 바람과 물과 같은 자연의 모습을 알타미라 벽화같이 알듯 모를 듯한 이미지로 그려줍니다. 뭔가 더 고대의 유물 같잖아요. 이런 걸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그린 거지만 무슨 그림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투명치를 발라줍니다. 이전 영상의 티라노사우루스 마스크 보관함과 같은 기법인데요. 그땐 금가루를 뿌리고 투명치를 해서 호박보석과 같은 느낌을 냈었죠. 이번에는 금박 위에 투명치를 해서 호박보석의 느낌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짙은 고대의 벽화가 그려진 호박보석으로 만들어진 마법 지팡이입니다. 근사하죠? 자, 일단 대가리 부분, 아니 앞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손잡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해리포터 마법 지팡이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손잡이 부분이 위아래로 턱이 있어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여러 번 흙을 쌓아 올리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베이스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에 오래된 고목 같은 텍스처를 좀 만들어주겠습니다. 완성된 손잡이 형태 위에 다시 10개 흙을 발라줍니다. 다이소에서 빗자루 하나 사서 분해하면 이런 거 수백 가닥은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면서 고목 같은 느낌을 표현해줍니다. 마지막 물사포질이 되겠네요. 고목의 텍스처가 없어지지 않게 뾰족뾰족 걸리는 것만 갈아줍니다. 생채를 발라서 강도를 높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마법 지팡이 만든다고 하니까 헤르미온네가 응원 메시지를 보냈네요. 자기도 바쁠 텐데 참. 나무 수액 바른다 아버지에게? 뭐야 번역이 왜 이래. 안녕하신가 힘세고 강한 아침 나는 보낸다 마법 주문 너에게. 좋은 영상 힘을 낸다. 언제 쪽 왈도치야 이거. 이 밑에는 마법 주문인가 봅니다.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잘해야지. 영화에서 보니까 막 혼내고 그러던데.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어머머 어머머. 지팡이 대가리 아니 머리 부분을 광을 내주겠습니다. 투명칠의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발라서 마무리하는 타입, 즉 코팅제 같이 바르고 연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마를 해서 광을 내는 타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더 좋아합니다. 유리 같은 광을 낼 수 있거든요. 광을 내기 전에 2000번 사포로 투명칠 자체적인 광을 모두 죽인 후 본격적인 광내기에 돌입합니다. 광낼 때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본능으로 돌아가서 광내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들리십니까 저 거친 숨소리? 임재범님의 노랫말이 떠오르네요. 내 거친 숨소리와 광이 날지 안 날지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들. 그건 아마도 시청률을 위한 몸부림. 옷은 위험하니까, 옷이 오르니까 그래도 광을 내줄 거야. 완성했습니다. 상자에 들어있으면 더 멋스러울 것 같아서 상자도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아이한테 선물할 거라 크기도 작고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습니다. 호박보석의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아 보람있습니다. 고목으로 만들어진 손잡이 표현도 나름 괜찮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아점 말하는 겁니다. 아점. We'll be right back.